남부엔 비가 내렸다지만 충북은 오늘도 도심이 미세먼지에 갇힌 하루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괴롭지만 특히 영세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미세먼지라는 복병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안개와 뒤섞인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도심 전체를 뒤덮은 오후. 손님이 모여들 시간이지만 시장에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실내인 대형마트로 더 몰리고 얄미운 먼지는 털어도 털어도 끝이 없습니다. 많이 안 나오지요? 안 좋은 건 알죠. 나도 안 좋지. 내가 더안 좋지. 노점상은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매상이 신통치 않은데 며칠째 먼지까지 마셔 몸도 좋지 않습니다. 물을 지금 두병 사왔잖아요. 목이 아프니까 계속 물을 튀기는 거예요. 택시는 잠시만 세워놔도 먼지투성이. 손님이 준건 물론 안팎으로 파고드는 먼지에 세차는 하루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먼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가지고 훨씬 문다고 그러니까. 충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닷새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청주 송정동이 세제곱미터당 274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오창 260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치의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걱정되지만요. 여자친구랑 약속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동해 남부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며 다소 약해졌지만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